요즘 친구들이 포토카드 많이 모잖아요. 그래서 저도 아이브랑 뉴진스 포카를 쿠팡에서 샀거든요. 포장지 세트도 샀는데 같이 뜯어봐요. 엄마 이거예요. 이거요? 네! 이거 있으면 이번에 90점 갱 나옴. 너 저번에도 90점 넘는다 해놓고 못 넘었잖아. 엄마 그래도 83점 나왔잖아요. 그거 대단한 거예요. 그래 오르긴 했어. 응? 진짜 열심히 할게요. 네? 진짜로. 응? 아, 해 이걸로? 네. 아유 이건 또 뭐야? 포장지야? 요즘 유행이란 말이에요. 이거 따로 문방구에서 하나씩 사는 것보다 이렇게 한 번에 사는 게 더 예쁘고 더 싸요. 아유 진짜 이번 주 용돈 없어? 없어도 돼. 키키키 키오비키. 오 왔다 같이 뜯어봐요. 와 쿠팡에서 산 포장용품 세트인데 하트 뿅뿅이. 이거 문구점에서 봤는데 귀엽지 않아요? 우와 진짜 입체적으로 표현했어. 디자인 봐. 오 이거는 하트 슬리브. 여기다가 포카 넣으면 진짜 예쁜데. 오 도무송이랑 엽서인데 디자인 사랑스럽네. 한번 열어보면 이건 포장지. 이거 어디에 쓰는 거지? 응? 잘 안 쓸 것 같긴 한데 어 붕어빵 먹고 싶다. 여기 넓어요. 넓직해가지고 오 이런 느낌. 제일 끝에다 놓고 요 디자인 진짜 마음에 들어요. 이렇게 접어서 쓰는 건가 봐요. 요런 식으로. 오 색깔은 세 가지. 핑크 이쁘다. 밑에 있는 넓은 종이랑 같이 쓰는 건가 봐요. 디자인이 세뚜. 요거는 엽서. 구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글귀 쓰나봐요. 오 키치하다. 오 이 나비 디자인은 약간 아이브랑 어울린다. 헤이야 널 집어삼킬 테이야. 오 이것도 포장지. 하트 뿅뿅이랑 홀로그램. 오 핑크랑 보라. 오 색깔 예쁘다. 보라 색깔 예뻐. 도무송 스티커는 이렇게 두 장 주네요. 용돈 생기면 문구점 가서 조금씩 더 사둬야겠어요. 도무송은 하트 슬리브. 오 오로라 반짝반짝 예뻐. 노랑 핑크 하늘 민트색. 검정색도 예쁘고. 오 민트색. 이거는 제가 다이소에서 산 통인데 제가 모아놓은 포카를 껴볼게요. 이거는 앨범 샀는데 그 아이브 스위치 앨범 안에 들어있던 포토카드고요. 오 반짝반짝 예쁘다. 이 안에 쏙. 우와 다이소 가면 통 많이 사와야지. 키오비키. 근데 유명한 건 갈 때마다 다 없어. 맞죠? 이것도 쿠팡에서 세트로 같이 산 것 중에 온 스티커인데 투명한 통 같은데 꾸미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런데 한번 붙여보고 안 어울린다? 그래서 안 할 거고요. 여기는 스티커도 이 안으로 정리를 해볼게요. 오, 딱 들어간다. 우와, 기분 좋아. 뭔가 정리되니까. 우와, 진짜 활용도 좋다. 다이소 거. 손소독제를 발라주고 하나는 아이브고 하나는 뉴진스 거. 모두 쿠팡에서 샀는데 이건 찐은 아닌 것 같아요. 뭔가 후기드도 좋고 해가지고 진짜인 줄 알고 샀는데 뭔가 진짜는 아닌 것 같고. 근데 또 제가 갖고 있는 찐 포카랑 똑같이 생겼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깜빡 속았는데 사진 뭐 퀄이 나쁘지 않다. 이거 보세요. 이거 진짜 사진 화보 사진이랑 똑같잖아요. 그래서 찐 포카는 앨범 사야 한두 개씩 들어있는 거 맞죠? 워낙 포토카드가 시중에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어서 구매하는 사람은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를 것 같아요. 잘 몰라요 진짜 실제로. 뉴진스 포카 이것도 쿠팡에서 샀는데 이건 진짜겠죠? CD 대신 QR코드 찍으면 노래 들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이런 미니책이 있고 네 보면 버블검이랑 막 가사랑 이런 화보들 책으로 되어 있어요. 포카 모으려면 뉴진스 거 모으면 빨리 모을 수 있다고 많이 들어있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다이소에서 산 포토카드 앨범이 있는데 그걸 다 꾸미려고요. 제가 아이브랑 뉴진스 둘 다 좋아하거든요. 근데 이 포토카드 제 친구가 갖고 있는 거 있거든요. 그거랑 뒤에 디자인이랑 똑같은 거예요.
글씨 써져 있는 거랑 그거 똑같고. 혹시 포토카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오키님들 계시면 댓글로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. 사진 컬은 진짜 좋은데 맞죠? 제가 다이소에서 이거 포카 앨범을 샀는데 이 안에 지금 이제 채워줄 거거든요? 이 안에 거의 40개 정도 들어가는데 제가 포토카드가 몇 개 없었단 말이에요. 그래가지고 좀 채우고 싶은데 포토카드가 많이 없어가지고 못 채우고 있었어요. 그래서 오늘 다 정리해서 하려고요. 그래, 맨 처음에 곰돌이 표지를 바꿔주고 이 맨 앞에 두 개는 찐이어서 맨 앞에 넣어줄 거거든요? 요런 거는 그냥 친구들이랑 비공굿이랑 같이 바꿀래 하면 오케이 해서 바꾸려고요. 근데 채우는 기분 있다 이거. 초반에 카드 빨리 많이 모으고 싶으면은 요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오, 오 예뻐졌어. 오 엄청 예뻐. 오 남은 포카들은 이런 데다가 놓고 일단은 다음에 다이소 가서 한번 산 것도 영상으로 올릴게요. 와 진짜 예쁜 거 많다. 짠, 이렇게 벨보아 깔고 그 다음에 통 있는 거에다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. 이런 건 다이소에서 산 건데 다음 영상에서는 다이소랑 문구점에서 산 것들 보여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뿌! 양갈래 왔어? 뭐야 이게? 어? 나 포카 포장놀이. 우와 포카 많다. 나도 많은데. 어 진짜? 봐봐 봐봐. 우와 너 포장지 엄청 많다. 많지. 포카 뭐 있어? 봐봐. 우와 우와 예쁘다. 예쁘지? 난 이거 있어. 나랑 볼래? 내 거랑 바꿔볼래? 이거랑 뭐 바꿀래? 뭐랑? 봐봐. 나 이거 좀 볼게. 봐라 봐라 봐라. 어 미안. 우와 나랑 뭐 바꿀래? 어 나 이거 바꾸고 싶어. 이거랑 이거. 그럼 나는 이거랑 이거랑 그래 이거랑 이거랑 바꿀래? 어 바꾸자. 이거랑 바꾸고 그거 껴줘. 내가 여기다 모아놓을게. 나 이거. 그럼 나는 이거 그거 우와 고마워. 이제 그만 바꾸자. 나머지는 없어. 예쁘지? 와 바꾸니까 재밌다. 귀여워 미키. 좋아 오늘도 신나게 포토카드 교환하기.